행주의 정신, 고양시 역사문화 기행, 피로 점철된 옥좌의 증거, 연산군 시대 금표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가면 허러운 벌판에 덩그러니 놓여진 하나의 석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산군 시대 금표비이다. 금표비란 본래 왕이 계셨던 곳이니 이곳에 출입을 금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비석이다. 주로 역사적, 정치적 의미가 있는 곳에 세워졌던 것인데 연산군은 이 금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비 안면에는 연산군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 금표 내범 입자, 농기 회제 서열 처참 라고 쓰여 있는데 이 금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왕명을 어긴 것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 비가 세워진 장소이다. 연산군 시대 금표비는 주로 왕이 유흥을 즐겼던 곳에 세워졌는데 지금의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등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금표비는 금천군 이변의 무역을 보수할 때 출토된 것으로 상단과 하단의 왼쪽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었다고 한다. 땅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었기 때문인지 비석에는 황토빛이 뚜렷이 남아있다. 높이 147, 가로 55, 두께 23으로 역사의 고증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비석이 세워질 당시에는 연산군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철저히 시행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어렸을 때 이 금표 안에 들어갔던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형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금표비를 세운 연산군은 어떤 왕이었을까? 그의 답을 지금부터 조금씩 찾아보도록 하자. 연산군은 성종의 뒤를 이은 왕으로 당시의 조선은 태평성대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큰 문제가 없었던 시대였다. 연산군 역시 12년간의 충분한 세자 수업으로 왕에게 어울릴만한 학식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왕이 된 후 얼마 안가 생모인 윤씨가 폐비되어 사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잠시 비통했을 뿐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폭정을 휘두르지는 않았다. 연산군이 본격적으로 폭정을 휘두르게 된 것은 왕의 힘이 강해지고 난 후였다. 당시 조선은 삼사로 불리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과 대신들이 견제와 균형을 이룬 상황이었다. 연산군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왕권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란 것이다. 결국 조선시대 최초의 사화라 불리는 무오사화를 일으켜 삼사의 힘을 축소시켰다. 52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남긴 무오사화로 왕권은 연산군이 원하는 만큼 강화되었다. 하지만 연산군은 강화된 왕권을 정치적 야심보다는 개인의 향락과 오락에 쓰게 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회를 열었고 성균관의 유생들을 몰아내고 그곳을 놀이터로 쓰기도 했다. 이런 연산군의 횡포가 극을 이룬 사건이 갑자사화이다. 생모인 폐비윤씨와 관계된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고 이미 죽어 묻힌 사람들은 관을 꺼내 그 시체를 참수하는 구간 참시를 시켰다. 결국 조선에 뒤흔든 연산군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 신하들의 손에 폐위되어 사망했다. 연산군은 두말할 것 없는 희대의 폭군이다. 이건 역사 속에서도 증명된 사실이다. 그의 시대를 다룬 기록은 실록이 아닌 일기라 불렸고 종묘에서도 배제되었다. 죽은 이후에도 격식을 갖춘 능이 아닌 초라한 묘에 안치되었다. 연산군을 피가 끊이지 않는 폭군의 길로 이끈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연산군 자신이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어둡고 탁한 폭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던 이유는
암투와 모략이 판을 쳤던 궁중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연산군은 비정한 암투와 모략을 견디지 못한 여린 왕이었을지도 모른다. 연산군이 세운 금표비에서 그의 손에 죽어간 한 많은 이들의 진한 피비린내가 나는 듯하다.